그래서 얘네는 세 개가 가장 핵심이죠. 기능이 제일 많은 거. 파티큘러, 폼, 미르. 예, 내일 미르를 조금 맛보기로 하고 다음 주 초반에 미르를 통해서 신비의 세계를 배워보실 거예요. 예, 이세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. 이거 하나하나 배우는데 사실 예, 굉장히 기능이 많아서 어렵지만 폼도 마찬가지로 3D 오브제가 되는 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프리셋도 최근에는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프리셋들 요거 좀 전에 만들어 본 형태에서 뭐 비슷한 거죠. 그다음에 텍스트 폼이 새로 추가돼서 글자를 입력하면은 글자 입력대로 뭐 이렇게 파티클 포인트가 나오게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건다 배웠죠. 부서지는 거는 스프라이트 형태도 많이 이거는 이제 파티클의 형태고 170개의 프리셋이 있고 프리셋이 이제 더 많아졌죠 지금보다. 네. 아 요거 3D 모델 시퀀스 그래서 자체 모델링 OBJ들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내가 해골을 만들어 와서 해골 형태로 예, 파티클 폼이 보이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할수 있는. 이게 최근에 이제 트랩코드랑 레드자이언트랑 이제 그룹을 간 그룹으로 이제 식구가 됐죠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제 시네마4D에서 만든 모델링, 예를 들어 막 움직이는 그런 모델링을 하면은 예, 뭐 트랩코드에서 이제 이 파티클이 C4D에서 움직임대로 그대로 나오게 구현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더 발전이 될수 있겠죠. 예. 그런 연동 기능이 에펙에 있는 트랩코드와 C4D는 더 강화가 될것 같아요. 예, 이제 새 버전이 올 가을 되면 또새 버전이 나오겠는데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C4D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이펙트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것들 이런 뭐 부서뜨리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액세성 만드는 별도 설치하는 이펙트들이 있지만 이제 레드 자이언트에서 C4D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또 개발해서 뭐 거기에다 탑재를 또 번들로 탑재를 해줄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C4D 자체는 파티클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트랩코드는 파티클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자체에서 어떤 뭐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번들로 구매를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것 같아요. 오토데스크는 이제 플레임이라는 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파티클이나 불 같은 효과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그거와 이제 경쟁 체제로 간다는 얘기죠.